안녕하세요. 기적의 습관 MC 손범수입니다. 김원희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알림 설정. TV조선 라이프 채널에서 매일매일 보약, 보물 같은 건강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V조선 라이프!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 있어. 아침에는 뭐를 먹나? 아침은 꼭 챙겨 먹으려고요. 아우, 냉장고에 뭐가 가득 찼습니다. 아우, 세상에. 아우, 채소들이 많은데요? 네, 정말 좋아해요. 이야, 세상에. 아니, 무슨 뭐 잔치 하시나요? 아침부터? 아유, 우리 나이에 이게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침에 채소만한 게 없어. 가지도 골골골골골 아프다고 누워있고 찬바람만 조금만 써도. 원래 좀 혼잣말을 좋아하시는 편인가 봐요. 왠지 저를 찍는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어색하더라고요. 예, 계속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침하고, 아이고, 아니야, 이거 진짜. 아유, 역시 또 빛깔이 이쁜 게 몸에 좋겠지. 아우, 이렇게 또 싸놔야 내가 또 안심이 되지. 자, 색, 형형색색이다. 예쁘다.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근데 음식 잘하세요. 정평이 나있어요. 네네. 채소만 보이는데 저걸로 뭘 해서 드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썰다 남은 거 다 넣어야 돼. 어? 아까워가지고요. 아~ 채소는 다 땅속을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다리고. 맛있다. 피부 건조할 때. 피부 건조할 때. 이거 봐. 저 요리하다가 스팀 쐬야 되죠. 저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얼굴 팩이거든요. 이게 얼굴 팩이거든요. 계속 혼자 얘기하시면서 어색해하셔.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가만 있어봐. 저쪽 가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 아유, 먹을 생각이 그냥 웃음이 나네. 웃음이 나. 아니 또 매일 한 스푼씩 먹으니까. 농부가 밭에서 일했나? 아우, 나는 이렇게 먹어야 돼. 채소 삶은 물을 맨날 먹거든요. 아우, 야, 정말 어쩌면 이렇게 오묘한 맛이 나냐, 정말. 느끼는 맛 그대로예요. 아, 뭔가 그 채소. 채소의 그 껍질에 내내 자연의 맛. 아, 정말 채소를 아주 즐기시네요. 네. 갑자기 그렇게 가라네. 집에 소 키우세요? 제가 소띠잖아요. 아, 시부라. 아,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채소를 먹어줘야 시원한 황금을 보기 위해서. 황금? 그 황금은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리지 못하고 황금을 참. 아침에 황금 봐야 되잖아요. 아, 네. 모닝. 아. 그렇죠. 아우, 맛있게 먹었다. 룰루랄라. 아유, 맛있네. 어머, 색깔이 더 예뻐졌어. 어머머머머. 세상에, 색깔이 더 예뻐졌어. 채소죠. 껍질만 모아서 삶았는데. 네. 어우, 보들이 보들이. 아이고. 아, 저기다 담아서 근데 뭐 하시려고? 어? 야, 피부가 까칠해져가지고 이걸 자주 해줘야 돼. 어우, 좋다.
세수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또 피부에. 네. 피부도 내게 소중하니까. 네. 거칠어져서 번들번들했어. 야, 보아가 보드리가 됐어, 보드리. 어머. 아우, 보들보들. 아우, 세상에. 어머. 이건 다크서클이 아닙니다요. 이건 다크서클이 아닙니다요. 아, 피부가 완전히 이거 완전히 진짜 아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뭐 하시는 피부들. 거예요? 아니 저 껍질 아까워서. 아까워서. 아니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확실히 좋아 보이세요. 네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상쾌해. 맛있지요. 맛있지요. 네 저 감자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다 싸가신 거군요. 네네 호일로 다 아. 싸가지고. 아우 나이 먹으니까 챙길 것도 많아요. 가면서 봐 휴지 있고 가면서 봐 핸드폰 있고 마스크도 쓰고 나가야지. 하나하나 예, 챙겨서 어디를 가시나요? 아이고 오 아, 바깥에서? 네. 우와 아궁이다. 네. 근데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닙니다, 진짜. 아우, 야, 바삭바삭 잘 타네. 불타오르. 와, 불 엄청 세네. 야. 아니 무슨 감자 하나 구워 먹다가 초가상가 다 태우신 게 모르겠냐. 불이 이렇게 세. 아 이거 그래도 뭐 마당에 널찍하고 제대로 된 아궁이가 있어서. 어 근데 불이 진짜 너무 센데.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야 불 세다. 아. 감자 몇 개 하시려고 했는데. 감자 몇 개 구워 먹다가 혈압 터지는 줄 알았어. 코 맥고 그냥 눈 따갑고. 아, 코 풀어야지 또. 이야, 리얼하십니다. 이야, 리얼하십니다. 정동남 선생님으로 처음 봤습니다. 아, 야, 이거를 하시는 분은 아~ 이거는 또 쉽지 않은 편이에요. 아, 어, 매워라. 야, 찬바람 쐬면 이렇게 눈물 나고 콧물이 나와. 아, 아. 아 이거 잘 익는 사이에 운동이나 해야 되겠다. 아 운동하시구나. 어 운동법이 좀 특이하네요. 아 개운해. 아 저것도 뭐 웃는 어떤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호흡을 조절하면서 잘 웃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허리 삐어요. 아우 개운해. 야 개운하다. 아 정말. 오 유연하시다. 네. 아. 와. 유연하시다. 야 건강하게 사시네요 확실히. 보기는 우스운데 저렇게 발끝을 딱 어. 쳐주는 게 예, 진짜 예, 좋아요. 예. 어. 네, 감자가 익었나 모르겠다. 아이고 아니 감자 운동하는 사이에 불이 다 꺼졌네. 힘드셔 이제. 그건 염습했어요. 아이고 감자는 내일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감자 내일 먹어요? 그럼 그냥 저렇게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데. 어 누구세요? 어 누가 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언니 무슨 탄 나갈 테나? 어? 무슨 뭐, 냄새? 뭔 탄 나갈 테나? 뭐 태워 먹었어? 아유 세상 어쩜 이렇게 개코냐? 어디 이렇게 잘 알아? 아 나 뭐 하다가 그냥 칼을 하다가 깜빡해갖고 다 태워 먹어버렸어. 아 맛있겠다 칼 나이스. 아 탕 이야. 도리탕이랑 나 이게 김치를 봤어 언니. 야 채소는 항상 빠지지 않네요. 맛나게 요즘에 먹을 게 언니. 어 요즘에. 근데 언니 요새 겨울에 야채 비싼데 웬 야채가 이렇게 많아? 나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 언니 무드 씹어 먹는 사람인데 뭐. 채소를 많이 먹냐면 그렇게 많이 먹는 이유가 있어. 나는 진짜
거의 뭐 하루 종일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죠. 언니 센 걸로 많이 드시더라고. 응, 날 걸로 많이 먹지. 왜냐면 우리 나이에 나는 면역력 되게 신경 쓰거든. 우리 나이에 면역력이 중요하더라고. 나 옛날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여행만 갔다 오면 막 몸살 나. 마음은 즐거운데 몸이 막 힘들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지. 자꾸 좀 기운이 빠져. 맛있네. 맛있어. 아주 맛있다. 진짜 많이 드세요. 아, 네. 아, 그냥 아삭 아삭 맛있게 씹으시면서. 채소를 저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아니 없는 거 같아요. 예. 아이고 내가 탄 거 먹었나 봐. 탕수육 하나 입에 들어갔어. 그랬어? 그래 왜 태웠어? 난 자주 태워 먹어. 한주 삶을 때, 가래 할 때 잠깐 뭐 청소 좀 하는 사이에 홀랑 다 타요. 나는 현관문을 닫아놓고 나면 잘 잠갔는데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와서 확인하고 차 타고 저만치 갔는데 또 다시 와서 또 확인하고 그래. 세상이 나하고 똑같네. 예, 건망증. 아니 벌써 닫으신 거야? 그래, 나 빨리 먹는다 그러더라고. 어, 지금 몇 마디 안 하던 건 벌써 닫으셨어. 치매 예방으로 저기 손가락 운동 해본 적 있어? 내가 좋은 거 일러줄게. 서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내가 나하고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시작!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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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아. 치매 예방이 되겠다. 그래, 치매 예방이래, 이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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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페에서 생활하시는 김보아 씨의 모습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밝은 웃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에너지를 전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털털한 성격이라서 드시는 것도 대충대충 하실 줄 알았더니만 식단에 관해서 많은 나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서 채소, 뭐 채수 아주 만점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싸는 거잖아요. 제가 한때는 뭐 대변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했었거든요. 꼼꼼하시네. 네. 좀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참 이상해. 이상해. 사진까지 찍었어요. 네. 웃음 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그렇게 채소를 꾸준히 먹으니까 이렇게 좀 좋아지는 느낌. 임금님의 왕의 건강을 위해서 대병 상태를 이제 점검했다는 얘기던데. 매화트를 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의 임금님 수준으로서 스스로 셀카를 찍으시면서.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자기 관리의 완전 끝판왕 아닌가 싶어요.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 김보아 씨가 지금 꾸준히 채소를 드시는 부분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만큼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채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 평범하게 생채소를 그대로 드셨는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가 되나요? 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거나 익혀 먹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독소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김보아 씨가 드셨던 채소에는 씨앗이 없었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포도씨 같은 거, 수박씨 같은 건 어떤 거 그냥 귀찮아서 제가 꿀꺽 삼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날은 씨 있는 거 안 먹었는데요. 사실 아까 드셨던 거 중에 씨가 있는 게 있었죠.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오이와 토마토. 아. 그 연한 껍질 속에 작은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씨앗. 물론 이게 포도씨나 수박씨처럼 딱딱하고 이런 건 삼키게 되면 그대로 대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작은 씨앗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 독성인 넥틴 성분이 있는데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장이 예민하거나 또는 면역력이 약해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넥틴 같은 경우는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몸속의 대표적인 면역기관인 장의 세포에 손상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면역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씨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가볍게 익힌 후에 드시면 더욱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토마토랑 오이에 씨앗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되게도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생으로 먹을 때는 좀 씨앗을 제거하는 게 맞겠다는 그 말씀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네.